안녕하세요. 먼길 무대 영상이고요. 요즘 무대 1%가 35라운드에서 갈린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 자, 이렌 잡기가 좀 까다로워서 그런 것 같고요. 자, 요번에는 그래서 이렌을 한번 잡아볼 텐데, 덱은 요런 식으로 사용을 했고요. 미샤한테 방버프 두 개를 중첩시키면은 두 번을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샤를 준비해 봤고요. 자, 그러면 바로 35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35라운드부터 시작을 했고요. 바로 방버프를 켜고 미샤로 나온 다음에 슈아를 중첩시키고 원거리 쪼를 이렇게 하나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상자를 하나 먹고 여기서 한대 맞았는데 이렇게 돌면서 좌측 상단에 나오는 원거리 쪼를 하나 더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2렙만 원거리가 되는데, 자, 여기서 요걸 한대 맞아주고 타이니로 나온 다음에 바로 비검이랑 강타를 쓰면서 원거리에서 근거리 쫄들을 잡아주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비검을 사용을 해서 쪼를 좀 잡아주고, 요번에 무적이 떠서 이렇게 바로 붙었는데, 자, 이렇게 쪼를 다 제거한 다음에 바로 비검이랑 자맹순으로 써서 이렇게 이렌을 잡아주면 되고요. 얘가 체력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용용 상태인데도 이렇게 체력이 아직 반이 남은 상태가 됐고요. 자, 그리고 자맹 치명타가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쿨을 기다렸다가, 자, 다시 비검 자맹순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강타를 두번더 날려주면서 이렇게 딜을 넣어주면은 두번 쿨로 이렇게 이렌을 잡게 되고요. 36라운드가 문제인데, 36라 같은 경우는 30레벨이라면은 바로 이렇게 방버프랑 미샤로 나와서 또 중첩을 시켜서 이렇게 버텨줘야지 데미지가 별로 안 아프고요. 여기서 그림자가 공버프를 쓰게 되면은 요 상태에서도 이렇게 데미지가 엄청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고요. 점수는 57만 점을 획득했는데 수요일 기준으로 이렇게 0.2%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렌을 한번 잡아봤고요. 자, 일단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